가장 치열하다는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갈채가 쏟아집니다. 전국에서 상위 0.5% 이내에 들어야 입학이 가능한 대한민국 의대.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 의대에 특화된 유학원들이 바로 그곳인데요. 하지만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는 한국 의사 포함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의사, 그리고 뭐 그라나다에서도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입니다. 그런가 하면 몽골 의대에서는 부총장까지 직접 내한해 학교를 홍보합니다. We have very ambitious vision to become one of the top 100 medical universities in Asia Pacific region. 해외 의대와 손잡고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유학원들. 그들의 입에서 생각지 못한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폴란드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1년에 한 160번이에요. 무료백으로 오시면 비용이 일단은 절반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급 없이. 입학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좀 점수가 좋거나 그럴 때 선생님이 볼 살짝 찔러드리면 몽골에 이마트라는 동네 있어요. 이탈과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현재 세인조지 졸업생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가 약 50여 개 정도 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본토에 놓고 미국 연예가 있어요. 미국 연예. 내가 학교의 총장입니다. 학장이 막 부탁을 해야 돼. 국내 의대 열풍이 낳은 또 하나의 의대 열풍. 의사가 되기 위해 해외로 떠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몽골 의대, 키르키지스탄 의대, 우즈베키스탄 의대. 이름도 생소한 이런 의대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국내 의대 열풍에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지만 의대는 다릅니다.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의대 입시 경쟁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치열해지면서 의사가 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해외 의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학원 홍보하는 해외 의대들은 대부분 의료 수준이나 교육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곳들입니다. 학생들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 왜 이 나라들을 찾는 걸까요? 강남의 한 유학원, 헝가리 의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1월 초 유학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의대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이 개설된 헝가리 의대는 단연 인기입니다. 지금 한 50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국민영어 점수라든지 소위 말하는 학생 종합 활동 기록 이런 것들도 안 보고 오로지 입학 시험 선발로 이제 성사를 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면 단기간 준비에서도 가능해요. 수능과 달리 단기간 준비로도 입학할 수 있다는 헝가리 의대. 졸업 후 진로는 더 매력적입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국내 국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유럽에서는 EU 국가에서는 다 인정이 됩니다. 또 미국에서도 가능한 취업이 또 가능하고요. 해외 의대로 가서 졸업장과 현지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한국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해외 의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의대들이 있는데요. 헝가리에는 무려 4곳이나 있습니다. 4월에 있을 입시 준비반이 개설된 유학원. 월 290만 원의 비싼 수업료에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유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해야 입학이 유리하다며 사진 몇 장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교수님이
받고 시험 쳐봐서 한마디 붙여가지고. 교수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의미로 학생들은 입시 당일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데요. 90%가 넘는 높은 합격률 덕에 이 유학원을 통해 헝가리 의대로 간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 4개 의대에 무려 422명이나 되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동교 1등을 해도 이제 부장이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워낙 치열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입학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헝가리로 딸을 유학 보냈다는 학부모 한 분이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2017년까지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 의사고시에 응시한 학생 수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졸업생이 16명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왔다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졸업생이 몇 명이 없는 거죠. 그의 말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의대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헝가리 유학생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신문에 난 헝가리 의대 출신 의사의 이야기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장밋빛 꿈을 심어줬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아마 인턴도 하고 연대 세브란스에 뭐 있는 걸로 이제 옛날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게 이제 유학원이나 또 부모들한테는 뭐 굉장히 장점으로 들렸겠죠. 와, 졸업하면 정말 최고의 의사가 되는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의사의 꿈을 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헝가리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사의 꿈을 이룬 사람은 대략 25명뿐. 헝가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 고도 헝가리 페치를 찾았습니다. 이곳 페치 의대는 35년 전부터 영어 과정을 개설해 해외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200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는 105명이 의대에 재학 중입니다. 아이고, 한국 학생들인데, 그죠? 캠퍼스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몇 학년이세요? 1학년이에요? 오, 1학년들이 많구나. 이번에 1학년들 몇 명 입학했어요? 작년 9월에 입학해 한 학기를 보낸 1학년 학생. 어떻게 들을만해요? 대비방이 되게 어려워요. 13%, 10만 원. 13%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냥 유급한 다음에 다시 또 계속? 그 다음에 다시 기다리는 1년을 기다려요. 진급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1학년 학생. 그런데 유급당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급했어요? 한 과목? 그럼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부 좀 했었죠? 네. 특목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노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버티는 게 어렵죠. 버티는 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유급률이 상당히 80, 70 정도 한 학기에 보통 17과목을 들어 기본 공부량이 많은 데다 시험까지 한국 학생들에게 생소한 구술 시험이다 보니 유급을 당하지 않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험이 다 교수님이랑 면담이에요. 쓰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이거 교수님마다 다 어떤 교수님의 일부러 떨어지게 학생. 그래서 하루에 한 5분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어떤 한 분은 그냥 무조건 패스시켜주고 또 한 분은 무조건 빼이시키고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운 없으면 그냥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운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약간.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이곳에 한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의대가 있습니다. 현재 110명의 한국 학생이 있는 세멜바이즈 의대인데요. 이 학교는 캠퍼스가 없고 시내 곳곳에 건물만 있는 말 그대로 의학 전문 대학교입니다. 어떻게 다들 유학원 통해서 오셨어요? 네.
무슨 수업 배워? 헝가리요. 헝가리어도 배워요? 네, 네. 근데 기초 배워가지고 한자랑 의사소통 이렇게 좀 모르고 그 나중에 실습하면 원해서 자기가 한자랑 말을 할 거 있어야 되니까. 시험 압박에 헝가리어까지 배워야 하는 이준고. 물론 헝가리 의대의 장점도 있습니다. 모든 시신을 부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에게 그만큼 실습의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은 막 한 시신을 가지고 여러 명씩 하고 여기는 직접 자기가 하거든요. 해부도 하고 지금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검실들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한 4, 5일 계시는데 매번 이제 시신이 있습니다. 매번. 하지만 세멜바이즈 또한 유급률이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고학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2학년이 한 20명? 작년에 50명 정도 많아요. 그리고 3학년이 지금 11명. 저때 30명. 4학년이 아마 한 8명 정도 많아요. 와가지고 또 후회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후회해요. 다 후회해요? 네.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다 후회해요. 두 번의 유급 끝에 5년 만에 3학년이 되었다는 이 학생. 그 사이 학업 스트레스로 휴학을 해야 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팠냐면 내장에 출혈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장 속에 다 출혈이 생겨가지고 빈혈 자체 반발이 떨어져서 일상생활 불가능할 때까지 키가 계속 크니까. 한국 학생들이 높은 유급률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는 알고 있을까요? A lot of Korean students fail to go up to the next grade. Mm-hmm. It happens. It happens a lot. Does it happen? In general, it's not easy to get used to a new system. For some students, it's hard to pass the first two years. Okay, how many Koreans survive? Survivors must be a higher number than those who are not. 학교 측은 한국 학생들의 유급 문제에 대수롭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알고 보니 학교엔 그리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더 유급시켜서 학교도 수준 본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국 통과하는 학생들 다 공짜예요. 유럽은 다 공짜예요. 근데 외국 애들만 받아요. 이걸로 돈벌이가 되고 그리고 저희 학비가 국가 은행으로 들어가요. 국고로. 딸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직접 헝가리에 온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역시 유급은 돈이라 말합니다. 딸 같은 경우 눈물 흘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왜냐하면 1년 유급되면 또 체재비나 이런 뭐 학비가 한 2천만 원 되는데 5천만 원씩 1년에 유급이에요. 그럼 또 1년 하고 또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문제 걸리면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유급을 당한 많은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헝가리의 다른 의대들로 편입하거나 재입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패트에서 세겐트랑 세멜바이즈라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유급 2년일 때 퇴학 전에는 퇴학하고 나서는 패트인 2년 동안 모두 그 2년 후에는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퇴학당하더라도 세멜바이즈 세겐트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드린 시간과 돈이 아까워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그렇게 10년이 우습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정인 나이 와가지고 졸업장 없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다가 쫓겨나버리면 진짜 그냥말로 이제 개털되는 거죠.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는 이미 먹어버렸고 다시 한국에 수능을 보자는 이게 좀 인생 그렇게 비싸지 많아요. 의대 공부를 포기하고 관광 가이드 같은 아예 다른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의대 다니다가 가이드 친구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배우는 분들은 대부분 택배나요. 헝가리 의대를 다니다 포기하고 다시 수능을 쳐서 국내 대학에 입학했다는 학생과 만났습니다. 그는 유학 2년 만에 재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세멜바이스라고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대학을 다녔습니다.
2012년도. 그때 입학하셨을 당시에 한국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똑같은 동기가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에서 졸업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옛날에 의대 다녔다가 군대 다시 갔다 와서 새로 대학교 다시 다니는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한테는 TV에서 그거를 직접 보는 게 약간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학교에서 잘렸을 때 약간 충격도 받고 이제 뭐 하나 이런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내가 느꼈던 거를 말하면 누군가 그거를 보고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은 사실은 환자하고. 의대 유학생의 아버지 역시 헝가리 의대 유학의 허상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돈이 되니까 아마 유학원을 차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너무 잘못 알려진 거죠. 들어가면 졸업, 입학하면 뭐 다 의무가 끝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도 하나도 없는 거죠. 학생한테 너희가 공부 못해서 떨어진 걸 우리한테 왜 컴플레인을 하느냐. 그래버리면 하소연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학업 스트레스로 장출혈을 앓았다는 재학생. 아직도 상처를 안고 산다는 재적생. 고생하는 자녀를 위해 헝가리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 사연 하나하나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 어려운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그 뒤에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고대하던 이것.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유급 때문에 졸업 문턱까지 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급률이 높은 게 도리어 한국 유학원들에는 호재가 된다고 합니다. 헝가리 의대생들의 유급 소식이 들려오면서 발빠른 유학원들은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의대 1, 2학년 과목을 미리 배우는 선행 코스.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있습니다. 유급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학생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내고 수업을 듣습니다. 꼼꼼하게 배우면 가서도 편하고. 거기 졸업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제 아들이 다녀요. 쟤는 사투리라고 봤어요. 고등학교. 여기서 배웠어요? 네. 근데 헝가리 의대하고 이분을 더 시키고 이런 건 없어요. 헝가리 의대 출신으로 유학원을 차린 분도 선행학습을 권장합니다. 대부분 이런 걸 한다는 분들이 딱 어디까지 가면 입학할 수밖에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준이 아니라 거기 가서 공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만드는 게 파운데이션 코스예요. 케미컬리 브레이크다운돼서.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도 하는 이분은 10개월 선행 코스를 추천했는데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해요? 수업을 두 학기 과정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뭐 한 20, 30만 원, 30만 원 그거는 영어를 어떻게 커스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유학원의 선행 코스를 듣고 간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거기서 한 6개월간 그 무슨 수업 듣고 오신 거예요? 필드는 그닥 도움이 안 되고 유학원에서 뭐 미리 선행으로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거 다 완전 기본처럼 이거 다 돈벌이에요. 그냥 200만 원 받고 하거든요. 200만 원 받고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일주일 만에 다 해요. 다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돈을 최대한 다 어떻게 빼먹을 수 있을까. 유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강사를 수소문에 만났는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지는 뭐 렉처 스마일드라든가 뭐 렉처 목사라든가 일단 메디컬 케미스트리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솔직히 말하면 1도 내가 제대로 준비한 거 아니고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일단 학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제가 수업에 나온 게 진짜 선생님 시험에 나온 거죠? 막 이러면서 쉬는 시간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와서 저한테 막 물어보고 이래요. 그럼 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걷다 대고 아니야 나 솔직히 말하면 자료일도 없고 수업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나한테 실제적 도움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 유학원에서 선행학습 꼼꼼히 받고 갔다는 원장님 아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야, 거기 이사님 아드님이 여기 다녔다고 다녔다고. 내가 기분. 이런 인사를 안 받았는데 사람도 잘 모르거든. 이 얘기를 좀 듣는데 1학년 작년에 다녔잖아. 3학년이 왔었는데 그래서 사진 나온 거 어, 그래요? 학생으로서 진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5시간이 넘게 걸리는 외딴 마을. 이곳에 헝가리 의대 준비교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인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 입학 상담을 했는데요. 고등학교는 물리와 학습 물량은 내가 뭘 가르칩니다. 시험 보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수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성적이 안 되면은 또 떨어지죠. 만약 성적이 안 되면 밑에 반으로 갑니다. 밑에 반이 또 있어요? 예, 중학생. 아, 중학생으로 그 2학년 되고.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바로 헝가리 데브레첸 의대로 입학이 된다는데요. 그 데브레첸 의대는 예. 그냥 다른 데 통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예. 11월 말 되면 의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예. 생활 테스트하고 필기시험 증거하고 가지고 한 사람 한 명씩 오랄 테스트 영어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가지고 패스가 돼야 올라가거든요. 국제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글로벌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해 비상 중인 국제학교 학생들. 글로벌 의료 인재를 양성해 헝가리로 보내는 학교. 데브레첸 의대에는 이곳 출신 116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이 95%가 의사거든요. 그분들이 몰랐어요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기초를 하고 가야지만 거기 가서 살아남는데 유학원 통해서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가는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들이 없어요. 115명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 학비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 교재비 기숙사비가 한 달에 345만 원 보시면 되고 10대는 수업일수에 따라 들립니다. 1월달, 2월달 합해서 우유값까지 해서 40만 7천 원을 그리고 밥은 자기가 각자 사 먹어야 되잖아요. 허금하고 줄 때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학생들 중에는 무척 앳돼 보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주학생이구나. 이제 처음 들어왔죠? 네. 어머, 그렇구나.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초등학교. 아, 오늘 졸업하고. 제가 어려운 게 뭐예요? 올라가면, 레벨 올라가면 올라가서 공부 양이 나와요. 그래서 대학교 잡으니까. 대학교 잡으니까 어려워. 그런데 이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들이 PD수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교재들을 가져온 학생들. 국어나 한국사는 인강으로 대체했고 대신 학교에서는 어려운 원서들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이 배워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생원, 생투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면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여기는 이제 그런 걸 모두 건너뛰고 바로 원서로 들어가고 대학교의 1, 2학년 예과 학생들이 쓰는 걸 그대로 쓰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들어간 의대 교재. 너무 어려워서 주말이면 과외를 해야 했다는데요. 많이 과외해서 과외를 하려고 해도 과외 선생님은 과학이 대문사고 해도 한 시간에 10만 원씩 받고. 여름방학 때마다 개설된 2주간의 썸머스쿨은 고1 때부터 의대 1, 2학년까지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다는데요. 고1반은 500유로,
고2반은 1,000유로, 고3반은 2,000유로,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도 필수적으로 2,000유로를 내야 되거든요. 어, 썸머스쿨이요? 그렇죠, 2주 동안. 근데 이게 문제는 요건 다 현금, 무조건. 아, 현금으로요? 네, 그리고 그 2,000유로에는 이제 교수들이 2주 동안 있는 게 아니고 3주 정도 체류를 하는데 거기에 남은 1주 동안의 관람비, 숙박비, 식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죠. 데브레첸의 기숙사 역시 의대 1, 2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데요. 학생들은 기숙사비나 식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도 한국 학생들만을 위한 기숙사가 있거든요. 한국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숙사에 가면 그 기숙사도 의무예요. 1, 2학년은. 아, 무조건? 왜냐하면 그 기숙사 값이 학생들이 하지 선호를 안 하거든요. 기숙사 값이 1년에 3,500만 원. 3,500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한국에는 물가 굉장히 싼 나라거든요. 3,500만 원이면 사실 대학교 다니는 6년치 월세를 충분히 내고 남을 그 정도 돈인데. 그럼 뭐 식대 같은 거 포함이에요? 아니겠죠. 그것도 당연히 따로입니다. 식대도 짐 레스토랑이라고 그 옆에 따로 있는데 저희가 다 수학여행으로 거기 갔거든요. 아, 오셨군요. 다 직접 봤어요. 학생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학교는 어떤 입장일까? 데브레첸을 가려면 지금 학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2년을 의무적으로 꼭 살아야 하고 썸머스쿨까지도 이제 데브레첸 1, 2년생까지는 의무사항이라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의무사항이라고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이게 1, 2학년까지는 이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부모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 관리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의무 사항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입학 상담을 했을 때는 말이 다릅니다. 의대 기숙사는 의무라고 못 박습니다. 대학교 안에 저희들은 문화센터라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데브레첸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예, 국장께서 이제 나갔죠. 예, 해주시는 거죠. 예, 그게 예, 예. 그러면은 그 개인적으로 뭐 따로 뭐 숙소를 얻는다거나 식대 그건 없습니다. 하는 거 학교 그 1, 2학년까지는 네. 2학년께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지만 아, 관리 프로그램은 얼마예요? 이거는 그거는 원서 내고 해야지 저희들이 금액을 가르쳐 주지 이렇게 장담한다고 해서 바로 그런 금액까지 다 안내는 못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허가받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흑인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 오신 지 한 2개월째 됐을 때 감찰을 왔는데 이제 외국인들 선생님들을 보러 오신 분이래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라지신 거예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비싼 돈 주고 배우러 왔는데 이건 무슨 선생님도 아닌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니. 그럴 거면 홈스쿨링을 하지. 내가 왜 여기로 왔지? 의사의 꿈은 접었지만 대신 홀가분해졌다는 학생들. 나오고도 딱히 후회는 없고 잘한 것 같아요. 다음 학생들도 굉장히 부러워요. 애들도 다 나오고 싶어요. 헝가리 의대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 대상 국제학교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의대 교육과정까지 선행학습을 하니 이쯤 되면 학교인지 비싼 기숙학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유학원이나 학교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도 헝가리 의대 요금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돌아와 의사가 된 사람도 드물다 보니 헝가리 의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급부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해외 의대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 헝가리보다 거리상으로 더 가까운 나라 우즈베키스탄. 이곳에도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준 의대들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6명의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한 국립 타슈켄트 소아의대도 그중 하나인데요.
안녕.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한국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거 괜찮아요? 영어 수업이 없어요. 영어 수업이 없어요? 네. 통역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학사 편입해 의대 5년 과정에 입학했다는 40대 늦깎이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학교는 그냥 건물이냐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건물은 뭐 60, 우리나라에 70년대 보시면 돼요. 건물은 엄청 노화됐어요. 여의 학교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 엘리베이터 끈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그의 말 맞다나 학교 건물은 대부분 낡고 허름했습니다. 낙후된 시설에 영어 과정도 없는 이곳에 그는 왜 온 것일까? 해외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관계자를 만나 입학 절차부터 물었습니다. но мы все равно взяли. Просто так, что этот бы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что мы должны были всех взять. Как они учиться, так и должны учиться. 학교는 유학을 오겠다는 외국 학생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또 у нас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Это типа библиотеки, где у нас находится вся система обучения именно в книж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видах. 시설은 우리네 80년대를 연상케 했지만 우즈벡에서는 1, 2위를 다툴 만큼 명망 있는 의대라고 합니다. да, уровнем я могу запросто похвалить себя, потому что мы достойны, потому что мы республика считаемся первым или вторым всегда, первым или вторым как бы, институтом, как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onsei. Точно таким же образом в медицине есть Ташкентский педиатриче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и Ташкентская медицинская академия. 학교 측은 친절하게도 한국 유학생인 석호 씨가 듣는 수업을 참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해부학 시간. 구소련 당시 제작되었다는 동영상 교재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정적을 깨고 석호 씨 옆에 있던 현지인 친구가 갑자기 한국어로 통역을 합니다. 소련 시대 때 청량당 동영상 알고 보니 그는 한국 학생이 고용한 개인 통역사였습니다. 이 주제별로 그 소리 신체만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는 그 달장이 있더라. 달장 질환에서 복부 달장, 서해부이나 원인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거. 어려운 의학 용어도 막힘없이 구사하는데요. 통역분 나중에 저 의사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신경에 들어가서 반응을 하고 여기서 제가 의사 말을 타면 한국 학생들 이제 통역하게 수업을 의사 면허 따서 의사 안 하고 여기가 의사 나와서 의사 하고 의사 얼굴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현재 의사 월급의 두 배를 받고 일한다는 통역사. 그는 한국 학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보였습니다. 통역을 붙일 수 없잖아요. 시스템. 아니 그때 같이 나가요. 통역은 이런 거. 수업할 때는 졸업생도 가야 되거든요. 졸업생이 그 어려우면 그 졸업생도 같이. 학생분들 중에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마친 후 함께 간 석호 씨의 집. 가장 비싼 동네에 있다는 그의 아파트 월세는 50만 원. 식비까지 1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이 가능하다는데요. 성가비도 좀 땡겼습니다. 영어권이고 경치 나라 경치 좋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물가 비싸고요.
거기 동료도 매달 한국인들 되게 우습게 본다고 뭐 그거 있었고 그리고 유급률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저희 여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한국 의사 시험 못 들으면 내가 공부 해야 돼. 한국 시험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석호 씨는 한국 국가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 국가고시 문제지게. 이거를 그 동생 말로 들어보니까 형이 세번만 보셔야 하더라고요. 그가 여기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의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요, 솔직히 대한민국 지금 0.5% 대출받아서 못 들어가요. 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지금은요. 근데 여기서는 저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한국에서 시험 볼 기회는.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온 겁니다. 여기 졸업과 동시에 이 나라 현지 의사면을 주거든요. 한국에서 이거 시험 볼 자격 요건이 이 나라 의사면증이거든요. 졸업증명서랑 의사면증 두 개. 한국의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자격 요건인 해외 의대 졸업장과 현지 의사면허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한국 학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이유가 크다는데요. 학교가 유학생들 되게 호의적이에요, 얘네가. 얘네가 좀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사실. 유학생이요? 네. 왜냐면 학비도 저희가 좀 많이 받고 4,000불 정도 받으니까 저희한테. 현지는 1,100불. 맨날 장학금 줘요, 얘네. 저희 동네. 저희 동네 가서 맨날 그 애들 10만 원, 20만 원씩 맨날 장학금 주거든요, 한 달 한 번씩.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싼 학비에 학교 측의 배려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우즈벡 의대.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장점으로 꼽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재적이나 뭐 유급 같은 게 없나 봐요? 그거 말이 있는데요. 그 재시험이죠. 저희 지금 한국에서 4명 있는데 재시험 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컴퓨터 시험 두 과목 있는 거 안 봤어? 그래도 웃긴 거죠? 그럼 올해도 봐야 되잖아. 올해도 안 보고 패스. 구두 시험도 안 보고 패스가 됐어요? 그게 지네 마음대로 돼 있고. 이거 전산화가 안 돼서 다 숙이에요. 연필로 지우고 다시 쓰고 막 이래 성적표를. 네. 수도 타슈켄트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 중앙아시아의 로마로 불렸던 도시 사마르칸트가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봤음직한 이 도시까지 한국 유학생들이 진출한 이유는 물론 의대 때문입니다. 사마르칸트 의대 역시 한국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는데요. 의대 탐방을 왔다는 먼 나라의 이방인들을 아주 극진히 환대해 줬습니다. 학교의 소중한 보물을 보여주는가 하면 안내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예를 표합니다. если, скажем, у нас будут вот этот с их стороны даже большой набор, большие желания, и мы тоже готовы их принять без разговоров, потому что 한국 학생을 유치할 목적에 실습실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학교를 홍보하는데요. Theoretical and practice education here. Ah. Is this for practice? Yes. 신기해서. 현재 이 의대엔 25명의 한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Way one here. 우와! 이와! 한국인들을 위한 반이 따로 만들어져서 영어 통역자를 대동해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뿐 아니라 생활도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교직원의 안내로 한국 학생이 묵고 있다는 기숙사를 찾았습니다. 모두 한 유학원을 통해서 4년 과정에 학사 편입을 했다는 학생들. 기숙사에서는 이들에게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무엇보다 한국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식당이 있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급식 메뉴도 대부분 한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분명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유학원에 수업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졸업할 때까지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낸다고 합니다. 사기는 아닌가 확실히 4년 내에 졸업을 시켜줘요. 공부 안 해도? 아니, 그런 게 원래 안 되는데 유급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유학원 끝고 와서 넘어갔거든요. 현지 학생들이 빡센데 조금 복지 준비하라고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7, 80년대 미국인이 한국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년대 미국인이 한국 와서 공부하면 뭐하고 왜 왔어 막 그러면서. 유학생 한 명이 갑자기 전화를 건넵니다. 기숙사를 관리한다는 유학원 관계자였는데요. 여기 기숙사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아, 선생님 여기 관리자세요? 아.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기숙사에 들어왔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여기 입학을 하면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계획이 유학원 안 통하고 그냥 오실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길이 없어가지고 유학원 통해서 왔거든요. 아, 길이 없어요? 뭐 혼자 못 가요? 그러니까 기록 구하기도 좀 컨디션 없고 그래야 돼요. 의대 입학은 물론 재학생 관리까지 한다는 문제의 유학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라는 이름이 붙은 유학원의 주소를 찾아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유학원이 아니라 치과입니다. 여기 연구소 아닌가요? 치과 원장이 유학원 대표를 겸하고 있었는데요. 부재 중인 원장 대신 직원에게 입학 상담을 해봤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8월 초까지 16주 수업을 할 거거든요. 아, 16주 수업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생물과학하고 러시아어 해파학 기초를 여기서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일단 조건부로 합격된 애들을 그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마치고 최종 합격을 줄 거예요. 매달 얼마 정도 들어요? 한 300 정도 예상하세요. 한 달에? 네. 주 고객의 의사들이다 보니 유학원 광고도 주로 의사협회지에 낸다고 합니다. 이 유학원을 통해 우즈벡 의대로 유학을 갔다가 목표한 대로 의사가 된 지수 씨. 2009년인 것 같아. 거기서 동아일보에 신문 광고를 엄청 크게 냈어. 그래서 타슈켄트 국립의대와 MOU를 맺었다. 그해 20명의 사람들이 이 유학원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입학이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면접관들이 우즈벡 의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모 대학 평생교육원 교수들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쪽에 입학 권한을 전혀 준 적이 없는데 네. 이 업체에서는 그때 평생교육원을 해서 뭐 몇몇 교수님들을 껴서
대대적으로 입학식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공식적이고 막 그런 느낌을 갖게. 근데 사실은 그거를 학교 본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입학이 결정된 20명의 학생은 유학원 대표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오리엔테이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 후에도 유학원 측이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지수 씨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또 학교에 좀 저한테 기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5천만 원 얘기했어요. 도네이션도 있어야 된다. 근데 도네이션은 실제로 없더라고. 다 지가 온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게 5천만 원 줬으면은 어쨌든 얘가 뭐 소개비 쪽으로 해서 5천만 원은 우리가 날렸다 생각하고 2, 3, 4년은 등록금이 싸니까 뭐 등록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다니자 했는데 못 나게 막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나가서는 못 다닌다 그런 얘기 해서 네, 유학원에서는 계속 압력을 줬죠. 왜 그 자기네들이 로비하는 측을 해서 네. 졸업할 때 이 사람들은 면허 번호를 못 주게 해라 뭐 다른 면허장을 줘라 네. 그렇게 해서 국시원에서 인정을 못하게 하려고 좀 방해 공작이 테이블 밑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학원이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했던 의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아, San Marcos they worked with us before worked, but we are canceling. We canceled to work with them. We are sharing the all information. We are open to give the information all the students. We are not closing like this. It will be some problems with them and with us. 타슈켄트 의대에서 쫓겨난 후 유학원은 사마르칸트로 무대를 옮겨 여전히 유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의대의 경우 통역을 대동한 수업, 허술한 학사 관리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그건 누구보다 유학생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솔직히 걱정되는 것도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 사회적 이슈가 되면 한국에서도 야, 애들 가서 공부도 못하고 졸업증만 받아오고 여기서 의사한다고 하면 그거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많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런데 한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던 우즈벡 의대 관계자가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즈벡 의대의 관계자는 한국의 의대 열풍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의사가 하는 일들이 어렵고 그 나라에서는 박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대체 의사가 뭐길래 한국 유학생들이 이리 많나 싶을 겁니다. 저희가 취재한 의대 유학생들 중에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전국 의대에 줄을 세우다 보니 해외에서까지 학생들이 고생하는구나 싶습니다. 과도한 의대 열풍과 이에 편승한 유학원들의 상술에 희생되는 학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해 상위 0.5% 학생이 의대에 몰려들고 거기에 들지 못하면 해외로까지 나가는 현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